이혜원 찌른 칼에서 내 지문 안 나왔잖아요. 그럼 내가 이혜원 찔렀다는 증거가 어딨어? 내 말대로 칠랑이 하다가 이혜원 씨가 지 스스로를 찌른 거지. 이거 승산 우리한테 있어요. 이혜원이 깨어난 것 같은데 진술해봤자 그 칼에 배도원 씨 지문 없어서 객관적 증거 안 되니까. 장갑은 잘 처리한 거죠? 네, 애완견이 잘 처리했어요. 내가 박옥자 사건, 이동숙 사건 때 지 이름 석자 거론 안 해서 다시 예뻐해달라고 꼬리 흔드네요. 필서 그 사람 의리 지킬 사람으로는 안 보이던데 거리 두세요. 응? 참 희소식은 이준모가 이혜원이를 응급처치하려고 지혈할 때 바닥에 흘렀던 혈흔이 훼손돼서 범인을 추정할 수 없게 됐어요. 나이스한 상황이네. 난 언제 나가요? 이동숙 사건은 범행 도구에서 배도훈 씨 DNA가 검출돼서 이혜원이가 배도훈 씨를 누명 씌우기 위해 조작했다는 증거. 그 찾기 전까지는 기소한 검찰이 공소 유지할 겁니다. 뭐 재판 준비하면서 뒤집을 방법 찾아보는 걸로? 그러니까 이혜원이가 그 의사랑 야합해 최면 치료한답시고 내 기억 조작한 그 증거 담긴 동영상부터 찾으세요. 아니면 출국한 그 의사 행방 찾아내서 협박을 하든 매수를 하든 증언 받아오던가. 서둘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병부속으로 나갈 방법도 없나? 나 연기 잘하는데.